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담긴 서대문 형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좀 아려오고 좀 먹먹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서대문 형무소 벽면에 걸려있는 이 태극기를 보니까 네.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도 한 반면에 또 서늘해지는 것도 있는 게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고초를 겪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고 보면 보빈 씨랑 저랑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보빈 씨는 가슴이 서늘해지고. 아, 그렇네요. 안 맞아, 안 맞아. 아유, 안 맞아. 아니, 그래도 이렇게 네. 합쳐져서 균형이 좀 맞춰지는 게 아닐까. 아, 그런가요? 적정한 온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승윤 씨의 뜨거운 가슴에 녹아버리기 전에 네. 첫 번째 영상 먼저 확인해 볼까요? 보시죠. 네. 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역사 고분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분들은 안중근 의사는 하림에서 2등 법문을 저격한 분이시고 이봉창 의사는 동경에서 시민들이 보고 나면은 함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용수를 씌우고서 이 데리고 갔던 겁니다. 사형장의 모습을 담은 방도가 여기를 보여주는 방도인데요. 이 원래는 이 판이 이 물에 걸쳐 있다가 요즘을 배우게 되면 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실제 주사들이 여기서 교수가 강행했다. 수감되었던 우리의 국사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고분실입니다. 물을 장전에 먹이고 또 심지어는 저 안에는 여러 가지 고춧가루도 떨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뾰족한 막대기들도 있고 이쪽에 보이시는 것이 상자공문이라고 하는 공문의 도어인데요. 우리 애국사들을 이 상자에 던졌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자 사방에는 이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애국지사들은 이 안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또 옆방에 있는 사람하고 이 교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벽을 두들겨 가지고 서로 교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안에서 임신해가지고 잡혀 들어오신 분도 계셨었어요. 예, 이 의미가 네. 이제 나도 이 시대에 그럴 수 있었다. 그렇죠. 네. 여기가 이거는 폐통이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이 감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쪽에 있는 간수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는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요 막대기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간수가 또 상태를 보고 달려와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는 장치입니다. 여기 40명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정도 걸립니다. 아, 네. 여기서 똑바로 가게 되면은 면회 온 사람들을 면회를 하는 데고 여기서 갑자기 강제적으로 이쪽으로 틀어지면은 여기가 사형장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틀어질 때 다시는 내 나라의 독립을 볼 수 없겠구나 하는 한을 가지고 이 사형장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형을 당하신 장소인데 여기는 시구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형을 당하시고 나서 연고가 없거나 또 시신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그 시신은 시구문을 통해 가지고 뒤에 있는
묘지로 운반을 했다는 곳입니다. 원래는 200m 정도의 길이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40m만 저희들이 복원을 해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이렇게 평탄이 벽을 쌓아가지고 이 안에 뭐 한두 사람씩 걷게끔 만드는 장소입니다. 누가 옆에서 운동하고 있는지는 볼 수 없도록 만들고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일설에 의하면은 여기에서 하영수들이 자기가 입었던 깨끗한 옷을 여기다 걸어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를 받아 챙기고 자기의 큰 옷을 넘겨주고 했던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자기는, 네, 어차피 이제 가니까. 돌아왔을 거니까는. 네네네. 네. 여기에는 연간 한 많을 때는 7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일본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약 6천여 명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제가 이제 안내를 가끔 하거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미안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눈물도 흘리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 많은 보람을 느끼고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이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의 역사를 점점 잊어버려져 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 서대문 역사관을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우리들의 자주독립 의지를 다시 한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가지고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절 특집 첫 번째 영상은 시민 제작자 장명주 님이 제작해 주셨는데요. 아, 영상을 보고 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고통들을 어떻게 감내해 내셨을지 참 화도 나고 네, 좀 숙연해지고 그랬습니다. 네. 절대 잊혀지지도 또 절대 잊어서도 안 될 우리의 아픈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본식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영상 속 주인공이시죠? 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서대문 경무소 역사관에서 도슨트로 일하고 있는 구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벌써부터 좀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 일단은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자,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1908년대에 만든 형무소입니다. 네. 각 지방에서 의병활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구금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감옥입니다. 네. 그럼 일단 천천히 둘러보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아, 왠지 그 분위기가 뭐랄까요, 좀 스산하고. 스산하죠. 예.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엄청 커서 좀 놀랐어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에 이게 12옥사니까는 12개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뭐 반 이상은 지금 철거가 된 상태고요. 지금은 9, 10, 11, 12. 이렇게 4개의 옥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그냥 들어오니까 숨이 턱 막히죠? 네. 깝깝하네요, 네. 진짜. 여기가 4평 조금 안 되는 넓인데요. 네. 통상은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여기서 이제 수감되어 있는 게 보통의 상태인데, 네. 3.1절 이후 많은 우리 의병들이나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체포돼가지고 왔을 때에는 심한 때에는 한 40명 내지 50명이 이 방에 있었대요. 아니! 4, 50명이요? 네. 이 공간에, 40명이 들어왔다고요? 네. 말씀하시는 거에 백범일지에 보면 네.
여기서 이제 자료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끼워 넣으려고 옆에서 발로 밀어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 재우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잠도 편히 잘 수 없을 없죠. 만큼. 없죠. 네. 네. 예, 아까 간수를 부르는 도구가 바로 요거고요. 네. 해통이라는 도구고. 예. 예. 그 다음에 간수가 와서는 여기서 쳐다봅니다. 이렇게. 아, 감시를 하는 예. 건가요? 방안을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방안은 다 보이는데 네. 방 안에 있는 수감자들은 간수의 눈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렇네요. 예. 그렇죠. 예. 간수가 얘기하는 걸 잘 따르지 않거나 소란을 피거나 하는 사람은 징벌을 하는 차원에서 이 독방에다가 감금을 시킵니다. 아, 요거는, 징벌방이네요. 네, 징벌방이에요. 네. 그런데 요거는 여기 있는 방보다 훨씬 적어요. 딱 한 사람 들어가서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방입니다. 네. 그리고 24시간 불을 꺼놓고 있기 때문에 깜깜하죠. 그래서 일명 먹방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징벌방이 또 여러 개가 있네요. 한번 열어보시면 돼요. 세 개입니다. 네. 세 개. 한번 열어보세요. 와, 이 진짜 한 명 간신히 들어갈 예, 만한 그런 예. 공간에. 방금 옥사를 둘러보고 왔는데요. 둘러보고 나니까 그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이 느껴지네요. 네. 또 선생님이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서 그때의 고통이 좀 고스란히 느껴지는 네. 것 같고, 예, 네, 그랬습니다. 네. 네. 저도 많은 해설을 했는데, 할 때마다 네. 이 방을 들어가 보면은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서대문 형무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조선 말기 때, 전국에 감옥이 있었었는데 수용 능력이 한 500명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전국에. 아. 그런데 1905년부터 을사늑약을 당하고 나서부터 또 1907년도에 군대 해산도 있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 활동, 의병들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건물 하나에서 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형무소를 만든 거예요. 아. 네. 그게 1908년도고요. 이게 1908년도, 그 다음에 1919년도에 우리가 3.1운동이 벌어지는데,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구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500명 됐던 거를 증축해가지고 3,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큰 형무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구금이 되셨었던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선생님은 어쩌다가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문화 해설사로 활동을 하게 되신 걸까요? 저는 예, 직장에 다니면서 해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 해외 출장을 가서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다 보면은 그 근처에 유적지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그때 머리가 헉헉한 분들이 유적지를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그게 그렇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오. 그래서 나도 은퇴를 하면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예. 그럼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영어로도 해설을 해주시고 일본어로도 해주시는 건가요? 예. 제가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해설을 하러 들어왔었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영어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실력으로 전달을 해드렸지만 네. 일본어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주재원으로 3년 가 있었거든요. 아. 생활 일본어를 할 수가 있어서 하셨군요. 네. 일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더만 그렇게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얼핏 생각해봤을 때 그 일본인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많이 오나요? 네, 의외로 많습니다. 어느 정도나 오나요? 이게 1년에 네. 우리 역사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7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전체가. 네, 전체가. 네. 그런데 그 안에 일본 사람들이 한 6천여 명 정도 1년에 온답니다.
2년에. 네. 진짜 많네요. 네, 그 사람들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네. 그러니까 이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 단체에서 많이들 오시고요. 또 일반 사람들은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들은 바로는 선생님께서 해설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신대요. 이 건물을 누가 지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예,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고생했던 거를 쭉 설명을 하려면은 이 건물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만 들으시는 일본 분들이 나중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는 우리의 애국지사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의 활동 사항을 설명을 또 드리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지하로 내려가서 고문방이 있습니다. 고문방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고문방에 가보면은 아주 그 물고문, 그 다음에 손톱질기 고문, 상자 고문, 벽관 고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문도 그래. 참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었네요. 예,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전체는 내가 다 못 봤지만은 네. 70여 가지에서 뭐 심지어 말하시면은 100가지 정도의 고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여기 여옥사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마지막 코스가 여옥사입니다. 이관순 열사가 고생을 하던 감방이 8호 감방인데 거기에서 네. 또 모진 고문을 받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 유아회고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일본의 이런 만행들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하니까는 시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묘소를 만들었는데 일본 군인들이 거기에 조둔지를 만들면서 그거를 패션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현재 유관 열사의 묘소를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 이제 다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럼 이런 걸 보고 들은 그 일본인들 그 반응이 궁금해요. 예. 8, 90%의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분도 있고 네. 또 개 중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반일 감정이 자꾸만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2, 3년 전인가요?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오셔가지고 제가 안내를 하고 또 2015년도에는 하다야마 총리도 와서 사죄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정권이 바뀌면 또 금방 또 달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화가 많이 나는 거죠. 사과라는 거는 당한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일본어는 사과 한척 했다가 네. 얼마 안 있다가 뒤집어가지고 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사과를 떠나서 그런 사실들을 좀 왜곡시키는 그렇습니다.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게요.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그렇죠. 사과할 건 제대로 사과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또 지금의 이 서대문 형무소가 뭐 사라질 뻔한 적이 있다고도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네. 그게 1988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이 서울 시내에 막 한가운데 흥무소가 있다는 게 조금 네, 이미지가 안 좋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을광시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대문 형무소를 철거를 하자 그런 결정이 있어가지고 네. 철거를 막 시작하는 과정에 많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그 인사들이 이거를 그대로 놔두어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중지시키고 이걸 역사관으로 개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아직 후손을 찾지 못한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건 뭐 어떤 지금 얘기인가요? 그 독립유공자들이 한 16,000여 분 계시는데 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후손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여기 이 우리 시복사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독립유공자들 쭉 전시를 해가지고 네. 혹시라도 이분들하고 연구가 있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하는 뜻으로 예,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 네.
그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더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여러 가지를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선생님에게 광복절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예. 요새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 하면은 국경일로서 우리가 쉬는 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시고 고생하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라를 다시는 잃지 않도록 나라에 힘을 기르는 날로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사실 뭐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어렴풋이 뭐 알고는 있었지만 네. 직접 이렇게 현장에 와보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느껴지는 게 달라요. 맞아요. 네. 예. 진짜. 앞으로도 예, 우리 또 정말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잖아요. 예, 많이 알려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오십시오. 네. 오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우, 여은영, 이기룡. 아니 WB, 뭘 그렇게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2021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십니다. 송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역들이시죠. 아니 누구 얘기하지만 아,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거 혼자만 알지 말고 같이 방송 진행하면서 진짜. 아. 이달의 독립운동가 송진우. 여운영, 이기룡, 당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서 두 번째 영상 보시죠.
그래피티로 재탄생한 유관순 열사. 정말 멋지게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 작업 자체가 참 아이디어도 좋고 멋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이 그 유관순 열사를 그래피티로 재탄생시킨 네. 분들입니다. 얼른 빨리 좀 만나보고 싶어요. 네, 모셔볼까요? 네. 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LAC 그래피티 스튜디오에서 대표이자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명은 레오다브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LAC 그래피티 스튜디오에서 작가명 헥스토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 활동명이 특이합니다. 그 레오다브, 그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98년도에 그래피티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딱 정해지지 않고 막 쓰다가 군대에서 이제 우연찮게 다빈치의 그 작품집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좀 줄여서 뭔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레오 다 빈치의 V 해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 네. 그 이름을 따서 레오 다브로 한 거군요. 예. 어쩐지. 아니 그러면 그 햄스터는 그 햄스터라뇨. 너무 귀엽네요. 햄스터. 발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햄스터. 햄스터. 아, 굉장히 강렬하고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네, 네. 멋지십니다. 인성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네. 오늘 또 방송 때문에 수염 다듬고 나오셨네요. 좀 계산을 했죠. 네. 이때면 잘하겠다. 네. 이게 약간 꾸안꾸라고 고민하는 네. 하면서 모습을 굉장히 낸 거예요. 그렇죠. 많이 신경 쓰신. 네, 어쨌든 멋지십니다. 네, 이 두 분이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활동을 네. 한 이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잠깐 보더라도 2017년부터 매년 위인 프로젝트로 독립운동과 그래피티를 또 네. 전시를 하셨고요. 2019년에는 1919 영웅 2019 컨텐츠를 만나다 전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그래피티 퍼포먼스까지 하셨다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위인 프로젝트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이 위인 프로젝트는 어떤 이제 피규어 제작자가 만든 이제 프로젝트였는데요. 네. 역사 인물을 피규어로 제작을 하면서 다른 어떤 아트웍들도 문화예술로 전시를 같이 해보자. 협업 제안이 들어와서 그 이후로 매해 이거를 우리가 끊지 말고 이어서 해보자. 지금 벌써 한 5년째 지금 이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시회 그 수익금 중 일부는 또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 네네네. 또 기부가 됐다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독립운동가 분들의 얼굴을 걸고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다 보니까 또 최소한의 성의, 또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고 특히 제일 안타까운 전제가 왜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안타깝고 슬픈 좀 되게 자조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 힘겹게 사시는 후손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들어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 그래서 네. 기부를 하게 됐죠. 네. 야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독립운동가 분들의 후손이야말로 뭔가 이제 그 분들이 못 누린 걸 좀 네. 누릴 수도 있고 좀 잘 사셔야 되는데 받으셔야 되는데 말이죠. 복지 사각 시대에 있을 정도로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맞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또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국정교과서라던가 아니면은 각종 그런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은 독립운동가 이름 옆에 붙는 그런 연관 검색어들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상위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러고도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오고. 그럼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컸을 때 나랑 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나의 아이인데 뭔가 대립을 하게 되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좀 뭔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때 좀 마음을 좀 다짐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100년을 기념하는 뭐랄까 어떤 작품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대표적인 인물이 김 선생님이 좀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100년을 바라보는 눈빛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안경 보니까 이게 약간 영 동그라미 같은 느낌이 있고. 네네. 예, 손가락 하나만 딱 들어서 지금 100년에 된 지금의 모습을 우리 광화문에서 바라보고 있다 해가지고 100년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멋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게 반응이 좋아서 또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걸 또 이제 광화문에 쫙 다 전시를 하게 됐었죠. 아,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이 네. 지금의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다. 네. 100년.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거는 제. 네. 그거 하고도 또 이렇게 되게 뿌듯했죠. 제목 정할 때 또 저한테 딱 이렇게 제목도 아주 강렬하게. 네. 내가 해냈어. 아. 잘 지으셨네요. 그 제가 듣기로는 또 두 분이 청와대 만찬에도 갔었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한 게 청와대 그 밥이 잘 나옵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좀 아쉬운 게 이제 대표로 저만 갔다 와가지고. 아, 그렇군요. 이제 각 팀별로 대표들만 초대를 해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보면은 테이블마다 이름이랑 다 있고. 남기지 않고 다 드셨나요? 남기는 사람이 없죠. 아~ 코스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 코스로? 네.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밥맛은 어떻습니까? 아,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었어요? 네. 아, 궁금하네요. 수라상 아닙니까? 아, 진짜 수라상. 수라상. 아, 이렇게 멋진 활동들을 하셨는데 네. 이 레오다브 작가님이 유관순 열사와도 좀 인연이 있으시네요. 독립운동가를 그리기 시작한 첫 작품이 또 유관순 열사셨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2013년에 제가 이제 삼청동에다가 독립운동가 시리즈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왕이면 좀 의미 있는 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9월 28일 이제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신 날 가서 새벽에 가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뭔가 많은 변화를 주는 게 조금은 뭐랄까 저도 좀 두렵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거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지금이야 뭐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쓰지만 당시에 이제 유선 이어폰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 그냥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그렇게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제 뭐 윤봉규 의사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 24, 25 정도 되셨는데 아이가 많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나이 때 만약 지금 살아계신다면 회사원, 사원증 하고서 이제 약간 점심시간에 잠깐 나온 느낌?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육 같은 거에 관심 많으셨으니까 뭐 강의하시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현대적인 것들을 계속 접목을 시켜서 네, 만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립운동가들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쭉 해오다가 작년이 또 코로나였잖아요. 네. 시작이 됐는데 작년이 하필이면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해외에 되게 유명한 일러스트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여성이 팔장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스트롱 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유관순 열사 우리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다. 여기다가 보시면은 좋군요. 네. 와 멋지네요. 뭔가 그 힘 같은 게 느껴져요. 모두 할 수 있다는. 우린 또 위기에서 또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지금 옆에도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옆에 있는 작품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19년도에 100주년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정토도서관 지나가는데 바깥쪽에 이렇게 약간 소개하는 구조물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유관순의 스승 김란사 써있는 거예요. 근데 저 처음 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앞서가는 여성상? 네. 당시 여성 최초로 이제 도쿄로 유학 가시고, 미국에 유학 가셔서, 그 문학사라는 또 그런 자격도 딱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국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그 파리 강화에 가기 위한 비밀문서를 받으셔가지고, 항해로 가서 이제 뭔가 환영식을 하는데, 거기서 독사를 당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런 스토리를 제가 못 들어봤잖아요. 네. 네. 정말 그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들만 저희가 그렇죠. 딱 공부를 하고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되게 좀 그런 마음을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맞아요. 예,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그러니까 위인 분들을 독립운동가 분들을 현대적인 장르에 접목을 시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 그런 것도 있지 않으셨어요? 두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거부감을 표현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중에 제일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여기 보이는 지금 산타 김구 저것도 이제 젊은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고 이제 네. 아. 관심 굉장히 많이 아, 가져줘. 김구 선생님을 산타 할아버지로 네. 또 표현을 한 어. 거군요. 너무 가볍지 않은지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요즘 콘텐츠들이 대부분 미국 영화 또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 속에 있는 영웅들이나 캐릭터들은 정말 멋있고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적인 상황과 그런 영웅들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들이 많이 부족했고 저도 갈급함을 느껴서 네,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해보자. 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네.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수염이 그렇게 멋있게 안 보였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수염까지도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이승윤 씨도 그러면 수염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연결이 쫙 돼 있어가지고 네. 약간 그 선샤인에 나오는 변변요 아, 수염처럼 안 돼요. 네, 어떻게 감독님 좀 클로즈업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쫙 당겨서 네. 네. 망원인가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일부러 변요한이라고 하면서 안티가 생기게 전문 용어 다 이긴다. 근데 아니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두 분 다. 진짜 예술하시는 분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예술의 또 의미까지, 역사까지 담으셨기 때문에 네.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독립운동가 분들 관련한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남다른 와. 인연도 생기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거리에다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후손분들이 연락을 자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노사평역에다가 이제 독립운동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운형 선생님을 처음으로 이제 거리에다가 그리게 된 거죠. 마침 또 거기를 이제 증손녀 분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SNS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거 할머니한테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이거를 이제 포장하고 싶으시다고 영국에 계시더라고요. 제작을 해서 꼭 걸고 싶다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진짜로 이제 서재에다가 딱 이렇게 걸어서 그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고. 여운형 기념관에 또 한국에 살아계시는 후손분이 계시거든요. 네. 거기 가가지고 약간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또 듣게 되고. 그래서 네.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두 분이 앞으로 또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만약에 좀 더 시간이 있고, 만약에 더 좋은 기회가 된다면, 한 24년 정도 있으면 또 광복 100주년이 또 오거든요. 2045년에 뭐 그쯤 되겠죠. 네. 프로젝트를 광화문에서 광화문이 아니든 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은 24년 후를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 평양 가죠. 평양 가면 진짜 와, 최고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중에 광복군 출신들의 네. 이제 애국지사들을 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또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그 제가 그 광복군 단체 행사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초라해서 아쉬웠거든요. 네, 이제 조금 아쉬웠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림으로라도 다음 세대들한테 마치 캡틴 아메리카처럼 기억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재해석해보고 싶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요. 두 분에게 독립운동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은 산타클로스를 표현했던 작품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약간 선물 같은 저희들한테는 선물 같은 존재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저도 있고 네. 저희 가족도 있고 뭐 저희 팀원분이나 아니면 저희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네. 것 이 존재 자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큰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애착이 많이 생기고 스토리를 많이 들으면서 좀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내가 힘들 때마다 다시 바라보면서 좀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고 또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가 딱 청춘의 나이 때 제 비슷한 나이 때 돌아가셔서 좀 그때 좀 뭔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계속 얘기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삶의 기준점 네.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네. 해주신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두 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네. 예,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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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쭉쭉, 어, 그렇지. 쭉, 쭉쭉. 길게 쭉. 완전히 길게. 됐고, 거긴 됐고. 여기 아래도. 여기다가 이렇게. 어, 그렇지. 쭉 이거를 펴줘. 이걸 막대기로 쭉 당겨주세요.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러시아를 여행했는데요.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을 둘러보면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 고려인들의 아픈 역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도시입니다. 한반도와 정말 가깝죠. 연해주는 한국 역사와 인연이 깊은 땅입니다. 남북국 시대 연해주 지역은 발해의 영토였습니다. 조선 후기 청의 요청으로 나섰던 나선정벌 지역이기도 하고요.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 땅이 되었지만 당시 조선인들은 연해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도
연해주를 거점 삼았죠. 헤이금 일사였던 이상설, 이휘종은 귀국을 포기하고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저는 지금 신한촌 기념비로 가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러시아 정부가 한인들을 이곳 신한촌으로 강제 이주를 한번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새로운 한국인들이 사는 곳, 그래서 신한촌이라고 불렀는데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한국인이 아니라면 굳이 찾아올 필요도, 시간을 내어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곳. 그러나 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부분이죠. 신한촌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권어패를 설립하고 한민학교 등 여러 민족 학교들을 만들고 대한광복군 정부도 수립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신한촌 인구는 2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죠.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전까지 신한촌은 고려인들의 거주지이자 국외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규모가 웬만큼은 될 줄 알았는데 기념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고 또 별게 없어서 좀 씁쓸하기도 했고요. 신한촌 기념비가 이렇게 발 디딜 틈도 없이 한국인들로 가득한 거를 보니까 네,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신한촌 기념비는 시내에서 떨어진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찾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바이칼 호수는 시베리아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이칼 호 지역이 한민족의 기원이라는 학설도 존재합니다. 저는 바이칼 호수를 보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70시간을 넘게 달렸습니다. 침대칸이었지만 너무 힘들고 지치는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80여 년 전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은 40여일간 기차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스탈린이 고려인 강제 이주를 명령했기 때문인데요. 외모가 일본인과 비슷해서 첩자로 활동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지만 고려인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자치구를 요구할까봐 견제하기 위함이었다고도 합니다.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에 노동 인구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있는 바이칼 호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중앙아시아까지의 거리에서 약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1930년대에 고려인들을 몇십만 명을 그 먼 거리를 한꺼번에 기차로 실어 날랐다는 이야기인데요. 거의 한 기차에 몇백 명씩 거의 앉을 자리도 없이 꽉꽉 채워서 기본적인 음식이나 화장실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자도 난방도 화장실도 없는 화물기차에 짐짝처럼 실려서 고려인들은 한 달 넘게 한겨울에 시베리아를 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 숫자는 17만 명이 넘는데 그중 2만여 명이 기차 안에서 사망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내린 고려인들은 그야말로 맨손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1955년 후르슈초프는 고려인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길고 지난했던 강제 이주의 역사가 끝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이가 되어야 했던 수많은 고려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러시아가 지나온 시간들을 둘러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의 제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안전하게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건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투쟁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한국에서, 연해주에서, 만주에서, 일본에서, 그 밖에 세계 모든 곳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신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BS